드디어 몸에 좋다는 식이유황 MSM과 비타민 C를 구입을 했어요. 이 구입한 곳은 아이허브에서 직접 구매했고요. 이 식이유황이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어요. 오늘부터 열심히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식이유황은 가루가 이렇게 흰색이에요. 그리고 비타민 C도 이렇게 하얀색이고요. 토요일 날 오전에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저녁에 도착을 했네요.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했어요. 맛을 보니까 비타민 C는 신맛이 나고요. 이 MSM은 엄청나게 써요. 엄청나게 써요. 이걸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거의 인진수 수준이에요. 어떤 유튜버님은 이게 너무 써가지고 코코아 차에다가 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금 코코아 차가 없어가지고 그 차숟갈로 한 스푼을 일단 요구르트에 한번 타서 먹어볼게요. 일단 요구르트 타서 먹으니까 넘기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. 이 너무 써가지고 이 쓴맛을 각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그냥 맹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, 그리고 가루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게 어딘가에 좀 타가지고 얼른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비타민 C를 요구르트에 타서 먹어볼게요. 수북한 것 같아서 좀 덜고. 비타민 C도 요구르트 타서 먹으니까 무난하네요. 이번에는 MSM과 비타민 C를 같이 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차숟가락으로 적당하게 한 숟가락 넣고요. 그다음에 비타민 C도 너무 많지 않게 적당하게 난두 가지를 타서 섞어서, 저는 아까 식이유황 한 숟가락으로 비타민 C 한 숟가락을 타서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딸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녹을 수 있도록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요구르트 조그만 거한병 컵에 따른 거거든요. 자, 저희 딸이 이렇게 두 가지를 타서 요구르트 사서 먹어봤는데요. 그게 고역스럽지는 않고 뭐 그냥 아무 맛이 안 났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먹기에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. MSM은 무게가 1000g이고요. 이 비타민 C 메가도스는 1361g이에요. 좀 이게 너무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좀 부작용이 날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하루에 차숟갈로 한 숟가락씩 먹어보려고 해요.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심줄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대요. 이게 나이 먹으면은 심줄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되게 좀 보기가 흉한데요. 이 식이유황을 먹고 나서 이 심줄이 다 들어갔대요.
그래서 저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. 또 MSM을 먹고 나서 그 손가락 마디마디 아픈데 막 관절 아픈데가 나섰대요. 그래서 지금 저도 온몸에 뼈가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 기대가 많아요. 제가 이거 먹고 효과를 보면은 다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식이요황하고 비타민C를 먹을 때는 그 따로따로 타서 먹는 것보다 밥을 먹고 나서 밥 숟가락 내려놓고 나서 요구르트에 MSM하고 비타민C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타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. 요구르트 하나에 식이요황 하나 타먹고 또 요구르트 하나에 비타민C 하나 타먹고 이렇게 번거롭게 타먹는 것보다 요구르트 하나에 MSM 한 숟가락 차 숟갈로 비타민C 차 숟가락 한 숟가락 이렇게 같이 타서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MSM이 굉장히 맛이 쓰거든요. 근데 그 새콤한 요구르트에 비타민C가 또 시큼하잖아요. 그 시큼한 맛이 이 MSM의 쓴맛을 탁 잡아주니까 별로 쓴맛이 안 느껴지고 마실 때도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섭취하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저희 딸은 밥 먹고 나면 항상 어른들이 커피 마시는 것처럼 요구르트를 항상 마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요구르트 마실 때 이렇게 타서 마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